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봉희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조건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판별식을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런데 짝수 공식은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2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 형태일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죠. 물론 A는 0이 아니고요. 이때의 판별식은 요 놈이 B가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되는데, 제곱하면 4니까 4B' 제곱인데 뒤에도 4가 있으니까 묶어내면 요렇게요. 그래서 양변 4로 나눠주게 되면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 우리는 요거 요것만 부호를 보면 된다는 거. 자, 요렇게 요 형태에서 바로 요거 나올 수 있도록 정리 딱 해두셔야 되겠고 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랬으니까 판별식 4분의 d는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b'은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죠.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걸 생각한 다음에, 아, 4분의 d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ac 바로 잘 치시고요. 이 값은 4분의 d고 그게 0보다 커야 된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넘겨주면 k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다.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의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x의 개수가 2의 배수 형태일 때 b'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4분의 d를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부엉!